퀴즈쇼가 이분들을 아주 목 빠지게, 목이 빠졌어, 나 이미. 어머머머머. 목 빠지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바로 오셨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트로트계의 BTS 장민호, 트로트 왕자님 정동원, 빨리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왔어, 왔어. 드디어 왔어. 드디어 왔습니다. 잘생긴 순으로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친구 같아요. 네, 우애가 좋습니다. 아, 동원이부터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트롯 탑 5위를 차지한 정동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순위가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죠. 미스터트롯의 예 삼촌 장민호입니다. 장민호 씨. 컬투쇼에는 그 이 화제된 미스터트롯 중에서 제일 처음 나오신 두 분이세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아, 네. 이제 우리 뭐 정동원 군이야 뭐 저는 이제 영재발굴단 때부터 인연이 있는 친구거든요. 그래. 예, 예. 저희 영재발굴단이 발굴을 한 거죠. 그죠? 예, 예. 그러면서 또 그때 또 저희가 영재발굴단 마지막 방송에 콘서트를 또 열어주면서 어때요? 컬투쇼는 첫 출연입니다. 전부터 좀 모시고 싶었는데 네. 좀 우리가 좀 늦었어요 우리가. 네, 저도 몇 번씩 여기 SBS에 오면서 한 번씩 봤거든요. 근데 한번 오고 싶다 했는데 진짜로 와보니까 신기하고 재밌네요. 안 떨려요? 생방송인데? 아니, 저 생방송이 더 재밌죠. 어머. 어떻게 이렇게 여유를 있을 수가 있어요? 이래서 영재구나. 그러니까. 네, 우리 장민호 씨는 어떠세요? 저도 트로트, 이제 미스터 트로트 하기 전에 네. 제가 뭐 기사를 통해서만 보거나 아니면은 네. 듣던 방송을 이렇게 직접 또 나올 수 있어서 셀럽이 됐단 얘기예요. 그래요. 그렇게 해석해 주시니 아무나 못 나오잖아요. 일단 나오기 전부터 와 컬투쇼를 나간다고 주변 사람들도 예, 예. 야 장민호 너 컬투쇼도 나가? 뭐 이런 그런 반응이 너무 신기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것 같아요.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이 꼬맹이랑 같이 나올 수 있어서 네. 더 기분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네. 방송도 들어가기 전부터 두 분의 케미가 맞아. 나이를 떠나서 너무 그냥 친구 같고 너무 그죠? 친구 같을 때가 많죠, 우리 장민호 삼촌이. 네. 어? 약간 맞먹으려 그러는 것 같아.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나이는 한참 많은데 그냥 편해요. 네, 편하고 케미가 맞으니까. 네. 우리 민호 삼촌이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아까도 그치. 제가 살짝 보니까 아빠처럼 챙겨주기도 하고 친구처럼 편하게 대하기도 하고. 요즘은요, 얘랑 그 진짜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이거 진짜 경쟁을 하고 있는 얘기야. 동원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진짜 맘 상하고 진짜 이기고 싶고 아 상처도 되고 말로 막 이게 확 하고 내가 먼저 집에 가고 싶고 그래서 아까 잘생긴 사람부터 할 때도 우리 장민호 씨가 먼저 나왔어요. 치고 나왔어요. 오, 대단했어요. 아니 저는 사실 네. 정말 미스터 트롯의 광팬이기도 했지만 탑5라고 우리 동원 군이 딱 손을 그어 얘기를 했잖아요. 네. 처음 출연했을 때부터 나는 몇 위를 할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네, 예상을 했나?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아, 근데 그냥, 거기 너무 네. 귀여운 동생들 뭐 그래. 되게 많았잖아요. 네. 저는 그냥 팀 미션까지만 올라가도 좋겠다 하고 그냥 내려놨구나. 네, 내려놨어. 그냥 마음 편하게 즐겼는데 즐겼어. 세상에 즐기는 자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는 진짜 즐겼던 것 같아요. 홍민호 씨는 못 즐겼나요? 저는 사실은 즐기면서 하지는 못했어요. 아유. 좀 무게감. 아, 좀 맞아. 맞긴 뭐라 맞아. 아 되게 멘트가 되게 놀랍죠. 아니 여러분들, 나보다 오빠 같아. 여러분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 아이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은 이제 시작입니다. 아 지금 네. 저 고릴라가 터져버리려 그래요. 지금 제가 보는 라디오가 Go to the Real 라디오. 고릴라가 지금 터져버리려. 왜냐하면 접속하시고 계신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박수민 씨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박수민 씨 거. 박수민 씨 이 조합 보려고 고릴라까지 깔았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안 깔으셨던 분이 이걸 깔으신 거야. 어머 세상에. 두 분이 조합을 보려고. 우리 정승아 씨도 동원이 옷이 뭔가 교복 같아서 동원이 학교에 장민호 님이 아빠 참여 수업 보는 것 같아요. 젊은 패션 센스 있는 아빠. 그러네. 와. 이런 얘기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아이고. 예. 자 높아진 인기를 실감을 언제 할 때가 있는지 한번 이런 거 한번 여쭤볼까요? 아주 그냥 전형적인 질문인데 네. 방송놈들이 하라 그러네요. 저는 진짜 이런 얘기 되게 하고 싶었어요. 해줘요. 예를 언제? 들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SBS를 미팅을 통해서든 뭘 라디오를 통해서든 몇 번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방송국 입구에 출근길 찍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아, 출근길은 셀럽의 거의 네. 그 인증이죠. 상징이죠. 네, 상징이죠. 지금 앞에 장난 아니시던데? 네, 근데 이제 어디를 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주시고 또 차 번호를 외우셨다가 어머. 이름 이제 이름 소리 창문을 제가 못 볼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 소리 듣고 아 팬분들 오셨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을 때 그때 아 많이 출근길이 찍히는 순간 네 그리고 제가 막 기사 찾아봐요 찾아봐요 맞아 맞아 우리 동원 군은 언제 느껴요 동원이는 길. 삼촌이랑 같은 무대에 서 있다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그지 아, 미리 네, 미리 깔아두는 거지 네 제가 실감을 느끼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고 컬투쇼에 제가 왔다는 것 자체도 어이구. 네 인기가 실감이 되는 것 같고요 너 몇 살이죠? 14살이에요 야 14살이? 말을 너무 잘하죠 우리 아들보다 한 살이 어린데 아 진짜 저보다 대단하시네요 아니 방송에서 특히 아까도 우리가 계속 언급을 했지만 두 분의 부자 케미가 엄청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실제로 그 민호 군께서 네. 군이 이상하다. 민호 씨께서 네. 자꾸 동원 군을 부르다 보니까 예 우리 동원이 아빠보다도 약간 살짝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게 네. 그 정도 아빠 같은 마음으로 그런 나이가 있는데 와 네. 무대를 같이 파트너로 했었던 무대 있었죠. 네 있었어요. 어땠었어요? 네. 들려줄 수 있으세요? 살짝만. 너무 귀여웠어요. 하나, 둘, 셋. 나오나 보다. 넷. 1년 365일 동안 우리 멋진 파트너야. 얘가 되게 이기적인 거 지금 보이시죠? 알아요. 난 잘해. 자기 키로 딱 이렇게 잡아 보여. 아니요. 아니 키가 1년 너무 작잖아. 1년 365일 동안. 아니요. 하나, 둘, 셋, 넷. 1년 365일 동안 우리 멋진 파트너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 둘도 없는 파트너야 그대 그래 그래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 정말 장민호 씨가 이렇게 우리 동원 군을 위해서 나 좀 심쿵해 내가 다 심쿵하네 지금 박슬기 씨는 장민호 씨한테 나 빠졌어 나 홀릭이야 지금 야. 어머 저는 동원 군한테 홀릭 아 우리 동원 아 안 빠질 수 없죠 진짜. 네 아니 근데 정작 우리 동원 군이 뽑은 네. 최고의 삼촌은 전 놀랬어요 우리 호중이 삼촌을 꼽았어요 난 너무 놀랬어요 아 이거 정정 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래도 다시 한번 정정해 줘야 돼 그래 여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네. 지금 네. 어피셜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정확한 자 여기 네. 컬투쇼 지금 이 순간 얘기하는 게 바로 정동훈의 네. 정확한 네 그겁니다 제가 호중이 삼촌이 1위였는데 그래도 파트너 하고 나서부터 반응도 좋고 또 그만큼 잘해주니까 삼촌이 네 그러니까 1위가 이제 민호 삼촌으로 바뀌었고요 바뀌었어요 그리고 2위가 호중이 삼촌 2위 3위는요? 3위는요? 누구일까요? 3위는요? 태균 삼촌! 아니 어떻게 된 일이야 어머 야 정말 소시적에 또 같이 했던 영재 발굴단은 또 기억을 하는 건가요? 아니, 영웅 씨, 영탁 씨 뭐 하신 겁니까? 제가 3위에 등극됐어요. 예. 왜냐면 또 이제 우리가 시작부터 이제 그렇죠. 영재 발굴단에서 함께 봤던 또 이게 나 우리 김태균 선배님 정말 오래 봐왔는데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처음 봐요. 저도 지금 제가 몸뚱바를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이 두 분은 또 개인기도 상당하잖아요. 시간이 너무 짧아갖고 보여줄 게 너무너무 많아요. 아쉬워요. 장민호 씨는 BTS 노래를 트로트 메들리로 부를 수 있는데 이 알미들 너무 좋아하겠다. 야, 이거 그러면 팬을 더 확보하게 된 상황입니다. 괜찮아요? 이거 아미 씨거든요. 아미 씨래 아미거든요. 과감이에요. 예. 이게 이제 몇 번 제가 했었는데 어. 널 위해서라면 난 아파도 강한 척할 수가 있었어. 페이크 러브야. I'm so sick of this fake love. Fake love. Fake love. Fire. Fire. 아니 뒤에 폭포네. 피땀 눈물 됩니까? 피땀 눈물. 피땀 눈물. 다르다. 네. 야, 대단한다. 아니 지금 좀 약간
오늘 완전 나 원래도 좋아했지만 예, 예. 확 진짜 푹 빠지게 되네요. 오늘은 좀 돈을 받을 게 아니라 돈을 내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료가 뭐야? 예. 아, 정동근 군은 뭐 워낙에 유명하죠. 재능이 여러 가지 악기를 다 연주할 수 있고, 아, 예. 예.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게 또 색소폰 연주 아니겠습니까? 아, 네, 네. 랩도 잘하고. 네. 랩도 잘하고, 그죠? 아, 오늘 색소폰 가방을 메고 왔더라고요. 예, 오늘 원래는 없던 건데 네. 우리 방송 친구들이 한번 가능할까 했더니 흔쾌히 오! 아, 뭐 메고 왔더니 책가방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많은데 맞아요. 그렇죠. 어, 좀 들려줄 수 있어요? 아, 네, 들려줄 수 있어요. 아이고, 넙죽. 그러니까 저 랩은 어떤 거 잘해요? 랩은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제 배웠던 것 같은데 아이돌 랩보단 그냥 작가님들이 해주는 가사에 맞춰서 잘해요. 그냥 즉석에서? 네.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와, 이게 뭐야? 대박이다. 했던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혹시? 그때 사랑의 콜센터, 사랑의 콜센터 녹화했을 때 네! 네. 시작. 전화 걸어줘, 번호 눌러줘, 우리가 지금 여기 기다리고 있어. 노래는 기본, 댄스까지 완비, 드럼맨 스페셜 쇼. 전국 팔도 남녀노소 사랑의 콜센터로 콜미 언제든 불러주세요. 컬투 쇼. 자, 번호는 샵1077입니다. 네. 근데 잘하죠. 너무 잘해요. 잘한다. 오, 세상에. 와, 그러니까요. 저희 그 지금 컬투쇼가 5월 1일이 14주년이 됩니다. 만 14주년이 돼요. 제가 14년 동안 나오고 싶은 프로를 못 나... 딱 14주년쯤에서 나오신 거죠. 특집에 딱 나와주신 거예요. 정말 진짜 나오고 싶었는데. 지금 이번 주 한 주가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아, 그래서 더 빛내주시고 계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좀 혹시 비트 드릴 테니까 이거 저희 그 로고송 챌린지 하고 있거든요. 네. 너 이거 왜 두 분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썸 모여주세요. 네, 출발하는 네, 네. 거예요. 같이 해보죠. 네. 너 어떻게 네가 원하는 대로 또 불러봐. 처음에 따라할게. 시작. 자, 둘. 에이. 어썸 모여주세요. 하루에 딱 두 시간 후! 최고의 쇼가 펼쳐집니다. 따분함도 유후, 졸린 눈도 유후, 한 방에 날려줘요 컬투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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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시에 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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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컬투쇼. 여기 좀 그 가끔가다 이거 두 분이 부른 거를 저희가 좀 한 번씩 틀어도 되겠습니까? 하하 당연하죠. 어이구. 하하 당연하죠. 야, 진짜 멋지다 두 분의 케미 진짜로. 네. 아 지금 궁금한 좀 목격담들 많이들 올려주십시오서 2부에 넘어가서 두 분의 라이브도 좀 들려드리고. 네. 우리 그 동원 군의 또 색소폰 연수도 함께 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저희가 그 보니까 장민호 씨 아이고 나는 몰랐는데 음악이 들어오면 다치란 얘기거든요.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해. 2부 안 들을 수 없어. 아, 네. 자, 곧 나갈 선거 방송은 컬투쇼와 상관이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컬투쇼 우리 정동원 군 우리 장민호 씨와 함께 2부의 문을 열어봅니다. 자 지금 뭐 그 사이에 광고 나가는 사이에 색소폰으로 리허설을 좀 살짝 해봤는데 아. 박유라 씨부터 많은 분들이 케니정 색소폰 기대합니다. 이미 닉네임이 생겼네. 색소 케니정. 아 네 많은 분들이 색소폰 잘 본다고 케니지 선생님이랑 붙여가지고 케니정으로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아, 맞아요. 네. 케니정 그러면은 들려줄래요? 괜찮아요? 시간? 아 당연히 들려주겠습니다. 아 진짜 리허설대로 하네요. 아 네. 네. 그럼 무대로 좀 모실까요? 아 네. 박수 청해주세요. 아니 저렇게 하는 거 누가 가르쳐 주시나요? 아니야 그냥 저 무대 체질인 거야. 무대 체질. 매일 매일이 발전하는 거. 그래요. 무대에서 잔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머머머. 그럼 색소폰 연주 들어볼게요. 화생. 오 케니 정. 진짜요? 오, 너무 좋아.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앵콜. 아까 로고송도 살짝 해주시는 거 컬투쇼. 네. 가능해요? 앞에 조금만. 주세요. 하루에 딱 두 시간 최고의 쇼가 펼쳐집니다. 야 대단하다 진짜. 일로 와서 앉아요. 저는 동원이 그 색소폰 부는 거를 되게 자주 보는데요. 아 네. 엄청 많이 늘었어요. 아. 제가 잘 모르지만. 또 더군다나 동원이 같은 경우 이거 본인이 이거 직접 혼자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더 대단한 거. 아니 그리고 한 번 듣고 딱 치네요. 이게 절대 음감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어? 본인이 음악적인 재능이 엄청나다고 생각하죠. 저는 그렇게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머 겸손까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요. 상민호 씨 문자 좀 읽어주세요. 예. 10살 아들이 동원 군이 트럼펫을 독학으로 배웠다는 걸 알고 자기도 독학으로 하겠다며 졸라서 비싼 돈 주고 사줬는데 하루 해보더니 힘들다고 포기를 하네요. 혹시 트럼펫 필요해요? 하루 해보더니 그만 포기했대잖아. 이거 완전 새 거야 새 거. 어떻게 하면 잘 불 수 있는지 그러면 이거 동원군의 그 네. 영향을 받고 잘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혼자 했을 때도 동영상을 보면서 했기 때문에 네. 대단하다. 저도 딱 하루하고 그렇게 잘 되진 않았고 계속 그래도 계속 동영상 보고 계속 배워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훈련할 수밖에 없죠. 네, 힘들어도 조금만 계속 보고 네,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이경수님 10살 아들한테 선물 하나 주실까요? 자, 1번부터 25번 중에 번호 하나만 골라봐요. 1번부터 25. 전 7번 고르도록. 자, 7번을 골랐어요. 7번은요? 탈모 샴푸. 아, 탈모 샴푸. 아예 트럼펫 팔아야 될 생각이 얼마나 또 머리가 그렇죠. 미리미리 우리 엄마가 예, 탈모 관리 하셔야죠. 네. 네, 네. 우리 4115 님은요. 이거 희귀 문자입니다. UBS 시절 별의 전설 안무가입니다. 노래 나오네. 노래. 우리 장민호님의 추억의 노래. 그때 힘들게 춤 가르쳤던 생각이 납니다. 네, 춤이 많이 격했는데 민호 씨가 트로트 가수로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반가웠습니다.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노래가 춤이 강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게 우리 유비스가 첫 데뷔가 97년도예요. 아, 저랑 같이 활동을 하셨네요. 그때 활동을 같이 1997년도에 저도 1집 앨범을 냈거든요. 아 맞아요. 헐트 삼총사. 네네네. 그때 사랑은 야야야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심지어 많이 뵀었는데. 아 그랬구나. 어머. 아니 그러고 나서 2004년에는 발라드 그룹 바람으로 또 데뷔하셨고. 아. 망했고요. 우여곡절이 많으셨어요. 예예예예. 그래도 여기까지 오르시는 동안 우여곡절이지만 지금이 이제 멋지게 지금 보잖아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계시니까. 네. 네. 그리고 자, 2011년에 이제 트로트 시작. 예요. 아오. 2011년도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거 목격담 보내주신 분께 그 안무가 하셨던 분이 예예예. 이렇게 선물 하나 1번부터 25번. 1번. 1번 골랐어요. 1번 왁싱 사무가. 아마 저희 아직도 안무를 하고 계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빨리 추치려면 털이 없는 게 낫죠. 바람의 저항을 받지 말아야 되니까. 예. 자 이제 두 분의 무대를 한 분 한 분씩 볼 텐데 장민호 씨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수로 어떤 노래 해주실 거예요? 역전 인생. 그 제 미스터트롯 결승전에 작곡가 미션에서 받았던 역전 인생이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야 역전 인생.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자 무대 만나볼게요. 우리 동원 군이 네. 그 댄서가 돼요. 아 댄서예요 또? 야. 아 진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됩니다. 너무 행복하시겠다. 네. 우!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자, 장민호 노래 우리 정동원 댄서. 야우. 기대됩니다.
무시하지 마. 사람들 아무도 몰라. 돈 있다고 으시대지 마. 뒤통수 맞을지 몰라. 세상만 사다 그래도 나만큼이라도 그렇게 살지 말자.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돌고 도는 이 생. 힘나게 가자, 힘차게 가자. 한 번뿐인 인생 별거 없는 거야. 마음껏 펼쳐봐. 다 함께 웃자, 더 크게 웃자. 오늘도 가겠지만 내일이 오겠지만 역전 인생 기다려라. 난 가난한 남자. 아니 행복한 남자. 돈 없다고 주눅 들지 마. 실패 성공의 어머니. 돈 있다고 잘난 채 마라. 내일은 아무도 몰라. 세상만 사다 그래도 나만큼이라도 그렇게 살지 말자.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돌고 도는 인생. 신나게 가자, 힘차게 가자. 아무것뿐인 인생 별거 없는 거야. 마음껏 펼쳐봐. 다 함께 웃자, 더 크게 웃자. 오늘도 가겠지만 내일이 오겠지만 영전 인생 기다려라. 난 가난한 남자. 아니 행복한 남자. 난 정말 가난한 남자. 뛰어 뛰어. 아니 행복한 남자. 난 가난한 남자. 최고의 가수와 최고의 댄서. 와 대단했습니다 진짜. 팀 같다 진짜 팀. 아, 그러게요. 예. 아니 안무도 지금 급하게 짠 것 같은데 정말 잘 들어맞네요. 아니 했던 거잖아 이거. 저는 했던 건데요. 아니 이거를 그럼 보고 배운 거야? 얘가 이렇다니까요. 오, 나 진짜 무서웠다. 그러니까 지금. 동원이는 뭐를 한 번만 보면 와. 다 자기 걸로. 어떻게 그래요? 약간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왔는데 처음 제가 이제 노래를 불러보는 노래를 받아서 연습을 하는데 그냥 옆에서 제가 부른 걸 듣고 다음 날 오면 얘가 더 잘해 막? 더 잘하고 있어요. 야말로 영재네요. 진짜 영재. 즐기는 거예요 무대를. 우리 한현진 씨가 우리 새 모녀가 장민호님 팬 되어 부르셨어요. 옆에서 12살 따님, 8살 따님 난리 부르스. 난리 부르스예요. 장민호님 응원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네. 저는 그 두 분께 더 감사한 게 요즘에 집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맞아요. 예, 이제 사회적인 어떤 거리두기 때문에라도 그런 팬들이 집에서 잘 이렇게 즐겁게 버틸 수 있게, 네네, 이겨낼 수 있게 힘을 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해요 정말.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한현진 씨 문자 하나 읽어줘. 괜찮아요 지금? 네.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한현지 씨 문자 제가 방금 읽었네. 아, 네. 아 그러면은 동원군 노래 갈 텐데 지금 숨 차갖고 괜찮아요? 아이 괜찮습니다. 야 프로야 프로. 아이 뭐야. 괜찮습니다. 아이 안 괜찮는데. 어떤 노래 진짜 많은데. 어떤 노래 들을까요? 진짜 문자가 너무 많이 와갖고 네. 작가들이 빨리 뽑아서 저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오니까 폭주를 했어 문자가. 그랬구나. 그래갖고 이거를 다 소개 아직 일일이 지금 못 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동원군 분이 지금 힘든데 그래도 노래를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노래 해줄 거예요? 저도 결승전에서 불렀던 노래 누가 울어. 아 이거 대박인데 이 노래. 네. 누구 선생님 이름? 네네 선생님? 배우 선생님의 그렇지. 누가 울어입니다. 배우 선생님. 배우 선생님. 누가 울어 지금 다 울고 있어요 지금 보고 싶어갖고. 자 바로 괜찮겠어요? 네네. 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누가 울어. 정동훈 군의 무대입니다. 아, 그렇게 당당하게 변한다. 무대 버전으로 변한다.
같은 이슬비 누가 울어 이 한밤 잊었던 추억인가 입니다. 이런 감정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장민호 씨? 제가 볼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지 않는 탑재가 돼서 나 네. 태어났나?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한의 소리가 기본적으로 트롯의 이제 한의 정서랑 한의 소리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희는 이제 옆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바이브레이션이라 그러죠. 이렇게 꺾임을 넣는데 이 목 울 때가 울리는데 열네 살 아이가 울 때가 울렸어요. 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진짜 이 노래를 부를 땐 무슨 생각을 하면서 불렀어요? 좀 전에 이 노래가 갑자기 이렇게 콕 하더니 얼굴이 싹 변했어. 그래. 네, 이 노래가 결승전 무대 때 제가 무대에서 실수할 뻔했는데 이게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하셨어요. 아, 네. 됐구나. 그래서 결승전 때 제가 불렀는데 네, 무대에서 제가 너무 감정이 너무 많이 실려가지고 네, 그랬었는데 방금도 네, 슬픈 생각하면서 어이구 네. 아니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할아버지께서 지금 그러게요 하늘에서 보고 계실 텐데 네, 최동근 씨도 누가 울어요? 우리가 웁니다 아, 우리가 울지 우리가 울고 지금. 있다고 네. 안 그래도 문자가 하나 왔는데 0784님 29년 전 결혼할 때 동원군 할아버지가 결혼식 사진사 하셨다 하동진교가 시댁이랍니다 네. 야 인연을 갖고 계시네요 할아버님에 대한 인연을 갖고 계시네요
보니까 또 뭐 엄청나게 또 감동 받으셨겠네요. 그러게요. 아 갑자기 청원 문자가 왔는데. 놀랐다. 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게 한소윤 씨께서 동원아 동갑팬인데 나랑 결혼할 생각 없니? 14살이죠? 아 14? 그래? 아 그래? 아 동원아 동갑팬인데 나랑 결혼할 생각 없니? 내 꿈은 수의사인데 수의사와 결혼하는 건 어때? 오! 어때? 동갑이에요. 네. 수의사예요. 동물들 예쁘게 치료해주는. 나중에 커서 네. 거 결혼하세요. 자 소윤이한테 자 청혼이 들어왔어요. 어. 동물을 사랑하는 우리 여성 친구 어때요? 네. 어. 일단 복잡하죠? 일단 뭐. 어 꿈이 정말 좋은 꿈인 것 같고요. 진지해 진지해. 네. 그리고 말 돌려. 아. 빨리 대답을 해야지. 동원아. 아, 잠깐만요. 왜 자꾸 친구니까 친구니까 소윤아 하면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소윤아 하면서 꿈을 달리다가 이제 나중에 보자 커서, 이러시고 커서. 그래 소윤아 어 결혼 얘기는 아직은 생각이 없어 알겠어요 우리 자 동원군 장민호 씨도 네. 유튜브를 좀 개설하셨다면서요 네 이제 네. 한 3, 4일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대박나시고 오늘 나와주셔서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안녕. 시간이 너무 짧았네요 네 마지막. 에러, 에러, 에러.